그러니까. 네, 박상철 씨도 좋아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무조건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태주 씨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나태주의 인생 극장. 이름 나태주. 주의사항, 동명의 시인이 있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시 이거 네가 쓴 거 맞냐?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다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갑니다. 1945년생 시인 나태주 말고 1990년생 트롯 가수 나태주의 시적 감성이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하다. 본인 이름 나태주로 급작스럽게 오. 삼행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 자, 갑니다. 운. 자. 예, 자. 나. 나는야. 오? 노래로? 좋아, 노래로. 태. 태권 트롯은. 나는야, 태권 트롯은. 주. 죽여줘요. 야. 아, 아니. 최고다. 최고다. 기억을 어디다 빼먹은 거야? 어, 저도 훌륭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발음 되는 대로, 네, 나오는 네, 대로. 네. 예. 아, 아우, 좋았어요. 순발력. 아, 이 지능 개발에도 도움이 되나 보네요. 아, 진짜 그렇다. 아, 빠르시네. 자, 한시도 몸을 가만두지 않는 데다가 운동 재능도 뛰어나서 부모님의 권유로 9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태주. 중학교 3학년 때 태권도 시범단 K타이거즈에 입단. 첫 대회에서 은메달을 받는다. 2018년엔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1위! 1위! 세계 챔피언의 타이틀도 얻었는데, 자, 태권도 대회에서 받은 트로피가 몇 개나 될까? 이거 뭐 세어봤을런지 모르겠네. 아, 사실 국제대회에서 받은 메달만 3개 정도 되고요. 오. 그리고 이제 세계대회에서 이제 세계 랭킹 1위 하면서 MVP 선수도 받았고. 와. 그 전에 이제 중학교 때, 아니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전국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건 사실 셀 수 없을 정도. 맞아, 진짜. 네. 세계에서 그렇게 받은 게 많은데 전국대회는 뭐. 그냥 태권... 휩쓸고 다니셨군요. 막 이렇게 주웠구나, 이렇게. 네.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럼 우리가 할게. 너무 혼자 죽지 말고. 자, 성룡 같은 액션 배우를 꿈꿨던 태주는 2010년 영화 히어로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다. 이후에 헐리우드에 진출. 어머. 휴 잭맨 주연의 영화 팬에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 휴 잭맨은 나태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와이어가 필요 없는 뛰어난 액션 배우다. 이야, 대단하다. 휴잭맨이 손에다 칼 꺾고 얘기해서. 휴잭맨. 기회가 된다면 같이 이렇게 작품 해보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 어렸을 때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배우는 성룡. 성룡. 네. 어, 어울립니다, 어울립니다. 네. 예. 액션 영화. 정말.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자, 2015년 태주는 음악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노래하는 이소룡으로 출연. 태권도 실력은 물론 외모, 노래까지 완벽한 사기 캐릭터로 눈도장을 찍었다. 사기꾼. 그리고 2019년 태권도 퍼포먼스 아이돌 K타이거즈 제로로 데뷔 앨범을 발표. 하지만 여전히 목말라 있었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 20살 때부터 트로트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대표님께서 어느 날 미스터 트롯의 출연을 먼저 제안한 것. 친구들이 노래방에서 발라드를 부를 때 트로트만 고집했던 태주였다. 자, 그럼 대표님에게 당시 미스터 트롯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의 소감. 우리 좋은 주말이 네 글자입니다. 아, 네 글자요? 네 글자로 표현 가능할까요? 네, 그때는 뭐 대박 사건이었죠. 아, 그냥 대박사건. 대박사건. 어. 그토록 원하던 기회를 이제서야 얻게 되니까 저한테는 대박사건이었어요. 예, 예. 어, 뭐 삼행시, 뭐 사자성어 그냥 다 잘하네요. 지금 모든 게 다 대박사건이다. 네. 자, 굿 타이밍이었다. 트롯의 열풍이 이어지고 있었고 태권도와 트로트를 접목시킨 태권 트롯을 선보인 태주의 무대는 신선했다. 노래에만 집중하려고 선보인 무대.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 일부러 몸을 안 움직이려고 발 위에다가 물통까지 올려놓고 연습했다. 야, 이거
중국 영화에서 성룡이 보여주던 건데 이런 거. 자, 대중들에게 나태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주었던 그 무대를 떠올리며 신사동 그 사람의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아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아, 야 이거 뭐 안 들었을까 그래도 내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꺾임이 꺾었나 보다 하는데 또 꺾고 꺾었나 보다 하는데 또 꺾고. 어, 예. 아 세상에. 코흥이 제대로예요. 코흥. 네. 코흥이 정말 제대로다. 이찬원과의 1대1 미션에서 0점을 받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다. 경연 중 15개가 넘는 회사로부터 광고 제안을 받았고 세상에. 각종 패션 화보 촬영까지 섭렵했다. 방송 후 주현미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가수로 나태주를 꼽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태주의 날개가 되어주겠다며 자청한 팬들의 응원이 끊이질 않는다. 자,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얻은 것 혹은 깨달은 것 한 두 가지만 꼽자면 무엇일런지. 한 가지는 태주 날개 저의 팬클럽을 얻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깨달은 거는 사실 겸손이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 네. 너무 값진 것을 네. 얻으셨네요. 네. 겸손. 세상에. 이제 시작하는데 그 겸손을 생각하게 돼요. 특이사항. 운동을 해서 식단 관리에 철저할 것 같지만 탄수화물 중독이다. 음? 세상에. 하루 기본 8끼를 먹는다는데. 아, 끼니가 겸손하지 않네요. 끼니가. 아. 오늘 몇 끼를 먹었습니까? 오늘은 5끼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럼 잠깐만. 예, 밀린 3끼는 어떻게 해요? 저는 새벽까지 네, 시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나는 진짜 오늘 한 끼 반 먹었어요. 지금까지. 진짜요? 한 끼 반. 저는 그래도 2끼 먹었는데. 5끼. 네. 세상에. 그럼 어쨌든 3끼는 다 챙겨 드십니까 오늘? 아, 무조건 챙겨 먹어요. 아, 그, 여기도 무조건이군요. 네, 무조건. 예, 예, 알겠습니다. 자, 3시 8끼입니다. 자, 훗날 라스베가스에서 여러 아티스트들을 불러서 디너쇼를 하고 싶다는 나태주. 멋지다. 그저 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다. 10년 동안 품어왔던 트로트의 꿈도 끝내 이뤄냈기에 무엇이든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피어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나태주의 매력 속으로 다시 한번 빠져보자. 나태주의 인생 극장입니다. 야, 네. 정말 집념이 있다. 집념이 있어.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나태주 씨가 직접 한번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뭐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저의 내용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요런 느낌으로도 들어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이뤘었구나. 나의 뭔가 꿈을 향해서 달려온 하긴, 그런 시간들이 네.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하긴 좀 그럴 만한 게요. 90년생이에요. 1990년생. 그래서 네. 여기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이 연세 많으신 선배님들께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잊고 있었던 이렇게 했는데 나태주 씨는 90년생이다 보니까 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반응이 좀 다르군요. 네. 90년생대하고는. 네.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짧다 보니까 그죠. 네, 네. 인생 꽁트나 인생 단편. 나중에 한 40년 네. 후에 다시 불러야 되겠어. 네, 네. 그래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어릴 때 그 품었던 꿈을 네. 그래도 이렇게 커가면서 사실 오늘 저희 좋은 주말 시작할 때 그 네. 문자 주제가 네. 나 어릴 적 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태주 씨는 이뤄낸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더더군다나 보면은 스포츠에다가 뭐 연기에다가 지금 노래도 노래. 그냥 노래도 아니야. 친구들 발라드 부를 때 혼자 그 어린 나이에 트롯을 부르면서. 혹시 나태주 씨는 마루치라고 알아요? 마루치 알아, 잘 알죠. 알아요. 저희 사실
제가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를 나왔는데 네, 예. 동아리 이름도 마루치 아라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우리 때는 어렸을 때 하면 태권도 하면 마루치였거든요. 마루치였죠. 그렇지 그렇지. 요즘은 나태주예요. 태권도 진짜. 마루치가 나태주였어. 네. 지금 이게 인생극장 나태주의 인생극장을 딱 들으시고 2814번님께서 와 태권도 세계 1위에 노래도 잘해, 헐리우드 배우의 와, 아이돌에 그렇지. 트로트도 잘하고 에? 얼굴도 잘생겨, 어. 밥도 잘 먹어 8끼 예, 8끼래요 못하는 게 뭔지 물어봐주세요 하셨는데 네. 예, 2814번님을 비롯하셔서 궁금한 네. 점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예. 진짜 뭐 못해요?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못하는 거요? 예. 아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해요 몸으로 하는 거는 사실 다 잘하고요 어. 머리 쓰는 건 잘 못합니다 아니야 머리도 좋은 아, 것 같아 아까 사자성어 삼행시 바로 하던데 뭘 뭐 요리라든지 요리 정말 못해요 아 그래요? 어, 네. 어, 어. 어 청취자 여러분 나태주 씨 못하는 게 있네요 요리 못한대요 글씨 같은 건 이쁘게 잘 못 쓰고 글씨 예쁘게 못 쓰고 네. 어, 요리 잘 안 되고 네. 어 그림 같은 거 그럼 그림도 아예 못 아. 나 요리 못하고 이게 글씨 잘 못 써도 되니까 네. 나태주 씨 가진 재능 이렇게 말하면 진짜 좋겠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손에다가 뭐 쥐고 하는 건 잘 안 되네요 그죠? 네. 몸으로 하는 건 다 맨손으로 해야 되네요 그죠?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바닥에 붙어있는 것보다 공중에서 하는 것도 올라가 있는 좋아해 올라가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아. 아 땅에다 발 붙이고 있는 것보다 아우, 떼고 있는 게 편하다 아까 네. 노래하는데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아, 꿈쭈름질하는데 막 덤블링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피가 보니까 아버지가 네. 거의 종합 무술인에 가까운 유단자라고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운동을 이것저것 진짜 다양하게 하셨어요 아, 아버님께서? 무에타이, 킥복싱, 복싱, 태권도, 합기도 아.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어. 어렸을 때부터 운동에 대한 그 애정이 되게 남다르셨어요 어. 그래서 저희 자식 중에서 네. 운동 쪽에 분명히 한 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말씀도 해주신 네, 기억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길을 잘 갔던 거 아니에요? 제가 잘 갔죠 그 아버님이 그...